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있고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할 때 hx, h'라고 하래요. 일단 거꾸로 보면 h' ln이니까 이거 미분한 다음에 ln 2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맞죠?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h'x는 f'x, gx 더하기 fx, g'x고요.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 ln 2, g ln 2 더하기 f ln 2, g 프라임 ln 2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f에 대한 거 원함수의 ln 2값, 미분한 값의 ln 2값, g도 마찬가지. 네 개만 구하면 끝이네. 근데 요 가 조건 지금 보니까요. 일단 ln 2 집은 분모가 0되기 때문에 분자도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이거 5됩니다. 맞죠? 맞나요? 구했는 거 빨리빨리 해풉시다. 얘가 지금 5예요. 그 다음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8 됩니다. 맞죠? 맞나요? 이거 미분하면 바로 8 되죠. 그냥 날라가고 f'x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예요? 8입니다. 아, 나아가 좀 길어지겠네요. 자, 나 정리합시다. 자, 나는 일단 gln2를 아니까요. gln2를 아니까 내가 뭐 해야 돼? 2부터 집어넣을까요? ln2부터. 그러면 나 여기 적을게요. 이거 제곱하고 하자. 귀찮으니까. 4 더하기 gx의 제곱은 2의 2x 제곱분의 fx의 제곱입니다. 지금 이걸로 볼게요. 됐나? 자, 여기 ln2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ln2 바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4 더하기 gln2의 제곱은 요거 2 곱하면 ln4 되죠? 미다고 위치 바꾸면 얼마 돼요? 4 됩니까? 맞죠? fx는요? x의 ln2 집어넣은 fx는 fln2가 되고 5고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 돼? 볼펜도 얼마? 25잖아요.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는 gln2의 제곱은 얼마 돼야 돼? 4분의 25에서 4분의 16 빼니까 4분의 9 되나요? 따라서 gln2는 얼만데요? 2분의 3이죠? 맞죠? 구했다. 여기 2분의 3. 그러면 g'ln2 말면 되죠? 맞죠? g'ln2 하려고 그러면 뭐 하면 돼? 어떻게 할까요? g'ln2 미분하면 되나요? 맞죠?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g'ln2 어떻게 나와? 아, 귀찮다. 2 곱하기 gx 곱하기 g'x는 미분하면 2의 4x 제곱분에 2fx, efx, f'x 곱하기 2의 2x 제곱 빼기 2, 2의 2x 제곱에 fx의 제곱. 또 집어넣읍시다. 선생님, 조금 바로 갈게요. gln2가 얼마야? 2분의 3이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3이죠. 3g'ln2는 자, 요거 ln2 집어넣으면 4 올라가면 ln16 되고요. 16하고 2하고 위치 바꾸니까 16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fln2는 어디였노? 5였죠. 2, 5, 10. 그리고 f'ln2는 8, 80. 그리고 얘는 4죠. 뭐 이렇게 커. 320. 그 다음에 얘 2고요. 얘 4고요. 얘 25죠. 얼마야? 8 곱하기 25입니까 지금? 200 나오겠네요. 그러면 gln2는요. 아, g'입니다. 이거 g'. 자,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면 16분의 얼마인데? 16분의 얼마?
120. 그 3을 나눈 값이죠. 맞나요? 어, 요거 계산하면 또 4로 약분하면 4, 4로 약분하면 30, 이거 이거 약분하면 10. 이 2분의 5 나오나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래요. 그냥 차근차근 구한 겁니다. 하라는 거. 내가 찾아야 될 걸 알면 구하기가 쉽죠. 이렇게 문제 주면.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돼? 4, 32 더하기 이 분수 나오는데? 2분의 25. 어? 아, 2분의 49가? 다 모번이네요. 2번. 그림과 같이 3,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 있고 이놈의 x축과 또 만나고 있고 그럼 반지름 1이겠네요.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인 어떠한 직선이 원을 관통했다. 그리고 가까운 점 P, 먼 점을 Q. 그때 각이 생기면 세타. 그리고 F세타를 구하라. OP가 F세타죠. 자, 일단 이 길이를 내가 F세타라고 한대요. 내가 왜 다른 언급을 안 하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말이 여기 다 적혀 있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다른 언급을 안 한 거고 안 돼 있는 것만 적어주는 거죠. 요거 3이죠. 됐나요? 자, 내가 여기 선 껐어요. 한번 봅시다. 요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원이 이랬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접선이에요. 중3 때 뭐 내가 이상하게 막 공식 하나 알려줬죠. 미끄럼틀 공식 하면서. 그게 뭐냐면 요 각을 세타라 하면요, 요 각도 세타예요. 얘는 무조건이니까. 요 각을 세타2라고 한다면요, 요 각도 세타2입니다. 됐나요? 뭐 내가 뭐 증명한 거 어렵지도 않지만 증명하지도 맙시다. 시간도 없는데. 이거 세타2면 이거 세타2고 이거 이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세타인 거를 알게 돼요. 되겠나요? 그러면 F세타 구하려고 그러면 F세타에 대한 뭐만 알면 돼? 뭐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쓰면 되는데 얘랑 얘 이용해서 쓰기에는 조건이 너무 많이 부족하죠. 맞죠? 그래서 이 변을 길이 구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쌤이 지금. 근데 이 변은 또 어떻게 구하냐? 자, 요 삼각형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삼각형. 요 위에 있는 삼각형 얘기하는 겁니다. 요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1이죠. 맞지? 그러면 PB 길이는요? PB의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PB 하면 얼마 나온다? 2R 나온다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 PB의 길이는 얼마 돼요? 2 사인 세타가 되죠. 됐어요? 그럼 다시 내가 요 삼각형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코사인 법칙 쓰려고 이 길이 구한 거야. 자, 요 삼각형 씁시다. F세타의 제곱은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4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3 곱하기 끼인 각 코사인 세타. 됐나요? 자, 다 풀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F세타 알았죠? F세타가 제곱이 나와있으면 어떻게 풀어? 루트 씌웁니까? 미분값 구하라 할 때 나는 F를 미분하고 싶지. 맞나요? 다시 천천히.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F에다가 미분한 다음에 4분의 8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때 F를 구하는 거죠. F제곱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씌워버려? 루트를 씌웁니다. 당연히 여기서 루트 씌우면 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 미분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긴 있죠. 식이 길어지겠지만. 원래 루트 x 미분하면 얼만데? 2루트 x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일반적인 제곱이 나왔을 때 그 제곱되기 전 놈의 미분값을 구할 때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해도 됩니다. 알겠나? 이 상태에서 미분해도 됩니다. 단 그때는 뭐가 생기냐 하면 F 세타라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미분합니다. 이 F 세타 곱하기 F 프라임 세타. 이거 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계산한 다음에 그거 미분한 거. 뭔지 알죠? 너가 지금 원래 푸는 거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푸는 대로 풀어줄까요? 원래 푸는 대로 풀면요, F 세타가 루트 4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맞죠?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2 루트 4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9 마이너스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맞지? 맞나요? 분해, 속미분해해야 되죠. 자, 안에 있는 거 속미분해해서 적습니다. 얘 미분하면요, 8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9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얘 미분하면 곱미분도 가야 됩니다. 자, 얘 미분하면 어때? 코사인 제곱. 맞나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이니까 코사인 제곱. 그럼 마이너스 12 코사인 제곱이죠. 얘 미분하면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되기 때문에 플러스 12 사인 제곱이죠. 이거예요. 여기 이제 뭐하래? 4분의 8 집어넣어요. 자, 4분의 8 집어넣으면 2 루트, 자 4분의 8가 그나마 쉽죠. 2분의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이고, 이거 2분의 1 4 2죠 더하기 9, 이거 2분의 2분 루트 2분 루트 2분의 1 되니까 빼기 6 분의, 얘 계산하면 2분의 1 8 4, 요거 얼마 돼요? 2분의 1, 맞죠? 지금 다 똑같잖아. 사인이나 코사인 다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 그러니까 얘 정리. 요거 하니까 11 빼기 6, 5. 2루트 5. 분의 4. 5분의 2루트 5.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잖아. 근데 이 분수 나오고 하는 게 더 귀찮고 막 이럴 때 있지. 얘는 그나마 다행인 게요, 곱미분이 많이 없잖아. 자, 그냥 너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바로 미분해야 돼요. 미분하면 얼마 돼요? 이 F 세타 F 프라임 세타 되죠. 얘 미분하면요, 금방 했지만 8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요거 12였어. 이거 지금 이거 미분한 겁니다. 이거 이거 미분한 거니까 뭐야? 요거죠. 지금 우리 적어야 될 거 이거죠. 이거 맞죠?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12로 묶을까? 12로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요. 여기 4분의 8 집어넣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고. 어차피 얘만 구해주면 돼. 알겠나?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상태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4분의 8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여기 4분의 8. 내가 말하는 거는 계산은 똑같아요. 계산은 똑같은데 식을 좀 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분수에 적기가 좀 귀찮은 거라서. 맞죠? 4분의 8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아까 금방 했던 대로 가는 거죠. 다시 얘 제곱입니다. 단 얘는 4분의 8 집어넣으면 이거 2분의 1, 이거 2죠? 맞죠? 9. 요거 얼마 돼요? 2분의 1, 2, 요거 두 개 하면 2분의 1. 이거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6. 그럼 얼마 돼? 또 5 나오잖아. 그럼 이 루트 5. F 프라임 4분의 8. 는. 맞나요? 분수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뭔데요? 2분의 1, 4. 요거 빼면 0 된다 했죠. 똑같은 값이니까. 내려오면 2 루트 5분의 4. 그럼 바로 나오죠. 맞나요?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푸는데 루트 안에 있을 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풀어라 이 말이야. 그냥 있는 데서 정리하면 되니까. 됐나요? 3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보세요.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니까 1x세제곱으로 시작할 건데 요거 봐봐. 미분했는 값이 0됐대. 이 말은 fx라는 놈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맞나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프라임이 1 집어넣어서 0됐다는 말은 얘 인수분했을 때 x-1의 제곱은 무조건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3차니까 x 플러스 p라고 놓으면 되죠. 원래대로라면.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집으로 0되는 것도 같이 포함한 식입니다. 내가 받는 거는. 그 다음에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대. 자,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미 다 아니까. 미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수토 내용에서요. 자, 수토 내용에서 3차 함수 그래프 뭔지 알죠? 증가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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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그래프잖아. 원래 그 기본 행위. 근데 증가에서는요. 극대하고 극소가 있을 때 이 점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3차 함수가.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미 중근을 가지게 돼 있어요. 3차 함수가 해가 3개잖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해가 1개면 허근 2개야.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0되는 놈이 없는 거야. 일반적인 프라임 값에서.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0 됐다가 올라갈 수도 있죠. 맞죠? 지금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그래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맞잖아. 근데 fx가 이미 실수를 몇 개 가져? 두 개를 가졌잖아. 0 되게 하는 값을. 맞나? 그러면 허근이 한 개 나올 수가 없어요. 해가 세트가 지금 몇 개인데 실근 3개 나오거나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나오거나 이건 이게밖에 없잖아. 근데 이미 1번 조건에서 x-1의 제곱이 나오게 버렸기 때문에 얘는 해가 지금 뭐야? 실근 2개를 가져버렸다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100% 실근인데 이 식에서 얘가 성립할 조건은요. 1에서 3중근 가지는 거죠. 말 이해하나요? 이거 말고 없잖아. 얘가 1이 아닌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수가 돼버리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이해하나요? 약간 이해도를 묻는 문제? 아니면 모르겠으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식 만들면 되죠. 나 쌤 말하는 거 이해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얘 풀어요. 그냥 미분할까? 곱미분. 2x-1에 x 플러스 p 더하기 x-1의 제곱. 갖다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미분한 겁니다. 미분. 이건 지금 미분한 거예요. f'x 얘기합니다. 이거. 갖다 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안 할 건데. 안 할, 아, 할까, 그냥. 뭔 얘기냐면, 얘 정리하면, 이거 2차 함수지.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려고 그러면, f'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얘라고요. 맞지? 판별식 D 있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지. 맞지? 그럼 p값 주어질 거라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2x제곱에 x제곱이니까 3x제곱이잖아요. 맞죠? 이거 p-1에 x에 2 곱했으니까 2p-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쌤 이거 계산 빠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죠. 오오오 왜 이래? 이거죠? 이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 2로 묶어낼 수 있죠? 이거 2로 묶어내면 p-2 되네요? 4분의 d 써버리면 p-1의 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p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6p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p 제곱 플러스 4p
응? 어, 왜, 이게 왜 이래 나오나? 맞나? 마이너스 2가? 내 계산 잘못했나? 아. 쏘리, 쌤 빠르게 한다고. P-2죠.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4. 플러스 6P 마이너스 3.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이 0과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P 플러스 1의 제곱은 0과 작거나 같고 이걸 만족하는 P값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생각해봐.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있잖아. 요 중간에 싹 지워버리고 증가, 아, 이게 감소구나. 쏘리. 증가하려 그러면 얘인데 요 점하고 요 점, 극대극소에 있는 요 점을 싹 지워버리고 얘들 둘이가 딱 붙어버리면 얘가 일로 가버리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증가잖아. 그러면 그 극값 되는 지점이 이미 또 같은 지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고요. 해가 3정분이 돼야 되니까. 이미 얘가 이미 이 지점에서 0 된다 했거든.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푸는데 알고 있으면 이거 이 식 알고 뭘로 가면 돼? 그냥 바로 여기서 요거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뭔데? 어, fx는 x-1의 세제곱이네? 요렇게 바로 푸는 사람하고 이거 다 정리해서 푸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양수 t에 대하여 x가 1보다 큰 함수 y가 있는데 자 ln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한대요. 자 ln fx 볼게요. 자 ln fx는요 ln x-1의 세제곱이고 3의 ln x-1이기 때문에 ln fx의 그래프는 로그 함수 그래프고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요 1을 정근선으로 가지고 있고 맞나요? 증가함수죠. 어? 2를 교점으로 가지고 있죠. X축으로. 맞죠? 이런 그래프라고.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놈의 그래프를 지금 뭐 해버렸거든? 절대값 씌워버렸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됐나? 이 주황색 그래프가 최종 그래프인데 얘가 Y는 T라는 놈하고 만났대요. 그때 그 만나는 두 점 좌표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한다면 X1하고 X2 좌표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당연히 그게 식으로 나오겠고 T에 대한 식으로 그거 미분해가 숫자 지분하라 했으니까 그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는요 Y가 T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얘가 T가 되면 되죠. t는 3의 ln x-1이니까 3분의 t 이꼴 뭐야? ln x-1이고 그러면 x-1이 뭐가 되면 되고 2의 3분의 t 제곱이니까 x는 2의 3분의 t 제곱 더하기 1이 돼요. 결론 얘 이 점의 좌표는 2의 3분의 t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쌤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좌표는요 그래프를 얘로 쳐다봐야 되잖아. 근데 얘의 그래프는 이거의 부호가 반대인 놈이겠죠.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맞지? 절대값 때문에 뒤집어 준 거잖아 맞지? 또는 쌤 어차피 여기에 마이너스 t가 있었다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t가 있었다면 요 점 이거 똑같은 점 아닙니까? 같겠죠. 대칭이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t 눈으로 들어가도 돼요. 맞잖아. 여기가 t인데요. 마이너스 t 되면 어차피 이거에 같을 거니까. 그래서 쌤 그냥 마이너스 t로 갈게요. 마이너스 t로 가버리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 이꼴을 뭐가 된다? 3분 2에 요 점 좌표입니다. 요 점 좌표는 2에 3분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거리 구하래요. 이 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직수직선에서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GT는 어떻게 구해? 그래서 뒤에서 앞에 빼면 되죠. 그러면 2에 3분의 t 제곱 빼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t 제곱이 되네요. 1은 없어질 거고. 그럼 g't는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되죠. 3분의 1에 2에 3분의 t 제곱 플러스 3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분의 t 제곱. 문제에서 3ln이 그러니까 ln8 집어넣으란 거잖아. 맞죠? ln8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다. 3ln이니까 ln8도 필요가 없네요. 지금 분모에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은 바로 약분 돼버리죠. 그러면 ln2네 이게. 그럼 이거 2되죠? 그럼 3분의 2되나요? 이거 3분의 2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ln2죠? 맞지? 이거 2되는데 마이너스 있을까? 2분의 1되죠? 그러면 6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에서 5번이죠. 5번 문제에서 거리는 쉽게 나왔어요. 지금 미분도 쉽게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제였죠. 첫 번째 1번 가나 조건을 잘 잡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이 여기 나오는 절제값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교점, 이거에 대해서 헤매지 않고 식을 적을 수 있느냐 되겠죠.